정기적인 치과 검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과 의사는 초기 충치, 잇몸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하루에 두 번 최소 2분 동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를 꼼꼼히 닦습니다. 칫솔질할 때는 잇몸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칫솔을 대고 작은 원을 그리며 닦아야 합니다. 치실 사용,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와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치실을 사용합니다. 치실은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불소 사용,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불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를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치아와 잇몸 건강에 해롭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우스 가드 사용, 운동 중 치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세정제 사용,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면 구강 내 세균을 줄이고 입냄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불소가 포함된 구강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